오늘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LS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테크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OT 백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엑시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원 부장님. 자, 저 네. PBR주 이슈가 좀 지나가고 최근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미증시에서는 어쨌든 8월 의장의 그 발언을 이제 소화를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올해 금리 인하가 어쨌든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안도에 대한 그 반등이 나왔고, 뭐 당장은 아니라고 일단 선언 걷습니다.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지만은 어쨌든 올해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고용 지표들이 발표를 좀 앞두고 있거든요. 고용 이직 보고서랑 이제 ADP 민간 고용도 어느 정도 견조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인터넷에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산업 위치가 좋다는 거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뭐 기술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도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 보여지고, 또 이제 전일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갈리는 모습이 이제 기업 밸류액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 코스닥이 밀리는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제약바이오 반도체 쪽에 상승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로 방어를 했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약간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날지 좀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알테오젠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신약 관련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해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거의 막 확실하다고 좀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급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수급법 통과 이후에 이제 주요 방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좀 밸류엔 쪽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단계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수 자체는 3월 FOMC까지는 계속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제 약간 횡보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장세 쪽에서의 또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지금 기관이 연일 매도세가 하고 있는데 뭐 그 30거래일 중에서 26거래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진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의 비중이 코스닥 쪽 높아지면서 바이오 섹터의 강세 여부에 따라서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인터배터리 관련돼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좀 부진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인터배터리 선날 이후에 굉장히 성황리에 맞췄기 때문에 여전히 뉴스가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연초 이후에든 어떤 큰 모멘텀 그건 없지만은 지금 종목 섹터별의 순환매 흐름이 되니까 어떤 올라가는 종목 추격보다도 눌리는 날 담고 슈팅 나오거나 올라갈 때 뭐 일부 차익하는 정도로 해서 그런 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다른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종목별 순환매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장님께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HBM AI가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HBM의 좀 본질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층 구조로 이제 구조물을 쌓아가지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HBM 수율 같은 경우에 칩 수율이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8단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개를 생산하시게 되면 한 50개가 이제 폐기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HBM 패키징이나 아니면 테스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공정인 지금 현재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3분기와 4분기 지속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력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나 그 관련해가지고 반도체가 앞으로 24년, 25년 좀 괜찮을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가 눌리는 그 기술적인 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씩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주목하셔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HBM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밸류를 감안할 정도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도 주목이 필요하고 눌림 몫이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오늘 LS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사 리포트 한 5개 정도 좀 보니까 공통적인 게 동사간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사가 어쨌든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평균 그 배당 시가 배당률 고려해서 배당금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좀 향후에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자사주가 15.1% 있는데 일부 소각 이라든가 전부 소각 가능성도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도 있는 상황이고 LS LMM을 연결 인식함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연결로 한 2천억 대 정도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사의 특징은 사실 자회사를 통한 신성장 동력으로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이제 그 산업을 밀고 있고 기존 산업은 전기라든가 이제 전략 이런 소재 산업 전략이라든가 소재 산업 쪽으로 그 산업을 강화하면서 이제 중장기적인 성사지가 나타내는데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도 LS 이링크랑 이제 그 LS NMN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키워서 상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충전 솔루션 계열사인 LS 이링크 같은 경우는 올해 상장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장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 LS 전선의 그 수주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2조 8천억에서 그러니까 2022년 말에 2조 8천억에서 지난해 말에 이제 4조 4천억까지 이제 급증하고 있고 해상풍력 쪽에서 해저 케이블 쪽의 수주 잔고가 22년 1조 4천억에서 이제 지난해 말 1조 9천억까지 급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매출의 인식이 25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6년부터는 굉장히 그 매출 성장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또 LS LMN 같은 경우도 지금 증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EVBN 새만금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양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에 대한 생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 소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같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배당 확대와 수주 잔고 자회사의 수주 잔고 급등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주규 매니저님. 네, 저는 테크잉 보고 있습니다. 테크잉 같은 경우에 이제 후공정 산업에 좀 준수한 좀 매출을 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크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30억밖에 되지 않는 바닥권을 좀 보여주게 됐고 24년부터는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주가가 많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밸류에이션상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좀 새로운 기술력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큐브 프로버라는 것인데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잉에서 이번에 개발을 마쳤습니다. 물론 매출 인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될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를 쌓는 과정에서 테스트 진행 중 이제 고적층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HBM AI 반도체 수급이 늘어날수록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결시켜가지고 극좋은 칠러 또 매니플레이트 장비 등 세트로 함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을 올리면서 대폭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의 변화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3분기와 4분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테크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HBM과 관련해서 하반기 납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